그렇게 무리해서 수업한 것 같지 않은데 힘들었어? 아니 때로요. 아다시 뭐야 밤이야 설마? 학원이 뒤즐겨 오게 되었나거라. 아 그런가? 아니가 そうかなの少しは人のことも考えてよなつまんない講習の後に二者面談なんかやらされてたんだ あ 그래요? 면담? 그런 것도 있어? 아따띠 아마 여기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 진로 때문에? 여러가지? 이러이러요. 아니요. 아 아니 뭐 힘들었을 것 같아서 기모치 고모ってない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시のこと そんなに心配? 어? やっぱり 心配なんてしてないんじゃない? 아 아니 그냥 되물어본 것 뿐이야. 그야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기니나 어어 걱정되지. 자 기바라시니 どこかに 連れてって. 어? 지금? 놀러가자고?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놀러가자는 거야? 이 시간에 놀러가자고? 시간에 놀러가자고? 뭐야 공략하기 쉽겠는데? 어쩌지? 아니야 이번 한 번은 거절해야 돼. 다음에 가자.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까 다음에 가. 다음번에 내가 유명하다요. 말해줘. 바로 홍콩이지. 무슨 말이냐니?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오늘은 많은 거 아침부터 학교 가고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너가 사서 다. 오늘은 푹 쉬고 다음에 놀러 가는 걸로 하자. 간다. 선택지에 리모컨 비슷하게 표시된 거 뭐냐? 이거를 내 초회차 엔딩 보고 나면은 이제 다회차 진행할 때는 선택지를 갖다가 저렇게 알려줘요. 어떻게 골라야지 얘 엔딩으로 갈 수 있는지 선택지를 알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리모컨 표시되는 걸로 누르면은 그쪽으로 누르면은 네 엔딩 루트로 갈 수 있는 거 같아요. 나 이거? 도세 후지이산 쓰그니 忘れちゃう. 누가 그래? 정말이야. 만화가 다음에 가지고 가면 또 같이 갈게. 기대하는 것 같진 않다. 자, 今日もそうする. 후지이산의 言うこと 聞いてあげる. 후지이산도 빨리 帰って 彼女とでも 이차이차したらいいじゃん. 뭐라고? 나 애인 없단 말이야. 나 경비언니라고. 그런데 자기가 말한 것도 조금 화가 나는지. 나から 빨리 帰りたいんでしょ. 바이바이. 아 근데 이거 BGM 진짜 마법의 BGM이다. 이거 진짜 마법의 부금이에요. 뭔가 내 BGM 딱 이 BGM만 딱 바뀌니까 뭔가 약간 음침하고 막 딱 그런 느낌 들어. 이게 엄청난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나 그렇게 가벼운 남자 아니야. 그런 남자로 보이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가방을 챙겼다. 안녕. 오늘은 수고했어. 다음번에 꼭 보건체육 가자! 이상. 어? 왜? 마다 콘도. 그래 알았어. 아무래도 가정교사로 다시 와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아파트로 돌아갔다. 좋았어. 벌써 작업이 많이 진행된 것 같군. 좋았어. 작업이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순조롭게 아주 순조롭게 지금. 네, 만화하고 이제 교재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만화다. 여 만화. 후지이상 どうしたの? 아까 전에 잡담도 한번 했고, 네, 취미도 했고, 예능 한번 얘기해봅시다. 나 가끔이지만 방송국에서 알바도 하고 있어. 바이토 때 AD도? AD. 그렇지 뭐.
아 진짜요? 만화 성우가 저랑 동갑이라고요? 아 그래요? 네 S님 S님 어 그렇지 뭐 너무 예리하잖아 굳이 차이는 것까지 눈치채지 않아도 되는데 뭐 그거야 만나게 할 수 있지만 역시라니 에? 빠돌이스럽대 직쇼 テレビ局でちょっと会っただけだってすぐ自慢しそうなのよね しないよ! そんなこと 잠깐 만나는 정도가 아닌데 말이지 森川ゆきとか尾形里奈とか いそういそうすっごくいそう 귀여운 말 못하게 됐네 아니 딱히 자랑할 생각은 없는데 다 만화가 기뻐할 만한 이야기도 있는데 난... 말이야 아니 이제 말 안 할래 어? 아니요 소라 AD로 일한다고 자랑했다가 지금 네 괜히 또 그거 됐죠? 까였죠? 오 야 여기 또 만화 있네 자 만화하고 계속 만나줍시다 만화하고 계속 만나면서 얘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호감도를 빨리빨리 올려줍시다 여 만화 여 어 와요 どうしたの? 나도 여친한테 저렇게 자랑하면 까일 것 같은데 그래요? 뭐니? 있잖아 현대 예술이란 아,そうだ! 부지이사, この間来た時 私の 消しゴム 持ってかなかった? 뭐? 지우개? そう, 消しゴム 아니, 나 기억 안 나는데 책상 밑에 떨어뜨린 거 아니야? 探したわよ, 저 机に 頭 붙つけちゃうし 何が おかしいのよ 아니 별로 그럼 노트 사이에 껴있진 않았어? 학교에 노트 열었다고 그럼 가방 속에 떨어졌을지도 어? 혼또다 역시 후지이산 すごいんだ 아 90년생이요?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네 이게 내 29살 목소리야? 헐 こういう初対じみたことって藤井さんの得意分野なんだね 何か失くしたら探してもらうね あ, あ그래 너무 이상하게 줘버렸어 자 예술 얘기 하려고 했는데 별 얘기 못했죠? 아 30살 정도 될 것 같다고요? 자 별거 없으면 자택에서 쳐주고요 만화 공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네요 그냥 네 열심히 잠만 자다가 만화 나왔을 때만 계속 네 열심히 뭐냐 해주면 되죠 공략해주면 되죠 성우들은 근데 원래 자기 목소리가 진짜 원래 그런 목소리일까? 아니면 내 목소리를 이렇게 변하는 변조를 해가지고 내는 걸까? 만화 진짜 매력 있다고요? 그래요? 오늘은 만화 집에서 과외를 하는 날이다. 어디로 가볼까? 만화 집에서 과외하는 날이라고 하죠 만화 집에서 과외를 하기 전에 일단은 네 세이브를 한번 해줍시다 세이브를 안 해놨으니까 네 5일날 세이브 해놨었죠 자 여기다 세이브 해주고 자 만화 집에 가봅시다 무슨 이벤트가 일어나려나? 자 과외하는 날이에요 하나 과외 어? 부지이상 또 왔다 우리나라 성우 중에는 그 사람이 가장 목소리 특이한 것 같아요 그 기로로 목소리 기로로랑 이제 그 누구였지? 선우용
선우용, 아, 선우요구나, 선우요. 선우요, 그 뭐냐. 목소리 냈던 사람. 서영준. 시영준이에요, 시영준. 이름이? 대학なんて とっくに除籍になってる. 불길한 소리 하지 마.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쁜 말만 하고 알고 있네. 이 녀석. 뭐, 이와요. 자, 와갔대. 이름이 CC가 있어? 네, 후지산. 후지산의 대학って, 학회사 이츠? 面白い. 어? 다 이달 29일이나 30일 뭐 그럭저럭 재밌지 않을까? 소코소코って 뭐요? 소코소코って 그럭저럭이 그럭저럭이지. 그런 거 몰라? 소코소코가 네 그럭저럭이래요. 그럭저럭 소코소코. 자, 만화 살짝 혀를 차고. 후지산, 학연사이트 커플은 이빨이라서 질투してるんだ.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아니야. 유치한 소리 말고 오늘 수업 시작하자. 고마카시테루 고마카시테루 미토모나인다. 부재불능이다. 저기 내가 애인 같은 게 애인 같은 거 없다는 게 아니야. 보통 학원자 애인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하이 하이 소우데스네. 뭐야 불쌍하다. 후지산가 조금 히토코에 카케타라 돈나 온나노코다테 ついてきちゃうんだもんね. 하이하이 요크 와카테르 와요. 아 그래요? 성환경 성우도 유명해요? 今年も 여기 바람둥이 같은 놈 아니래니까. 후지가 또 連れ立って 行くんだ. 뭐야 후지 이걸은. 네 오타가 좀 있어요. 뭐야 후지 이걸은 제임스 본드도 아니고 나는 여기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어떤 거 눌러야 되는지 모르겠네. 어떤 거 눌러도 상관없나? 혼자 갈 거야로 갈까요? 혼자 갈 거야로 봅시다. 올해 혼자인데. 今年も, でしょ? 올해 도게 올해 도래요. 그렇게 웃을 만한 일도 아닌데 괜찮아. 나는 혼자인 것도 좋으니까. 아, 죄송해요, 후지산. 웃었다. 별로. 뭐, そんなに 怒らないでよ. 大丈夫요. 女の人に モテないなんて 気にすることないわよ. 인기 없는 게 아니라니까. 格好 悪い. 년이 감히 파스들의 마음을 짓밟고 있어. 히도이 너무해. 너무하잖아. 우리가 안 사귀고 싶어서 안 사귀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만화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네 학교 학원자는 갈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웃고 있었던 얼굴이 순식간에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つまんないから学園祭なんて別に面白いことするわけでもないのにいきなりクラスで団結しちゃって何かと汗臭いこと言っちゃうし. 그게 좋은 거 아닌가? やだ何藤井さんそういうの好きなわけ?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 만화의 학원제 안 갈 거야? 학교 나니なんて 行く 暇가 あったら 대학의 학연사에 遊びに 行く. 데려가 볼까? 같이 갈래? 해볼까? 여러분들 같이 갈래? 해봅시다. 같이 갈래? 아 그럼 학원제 같이 갈까? 혼자? 아 데모 없어 없어. 만화가 생각하는 일 전혀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니요. 제가 뭐 考えてるって言うのよ. 데모. 소고소고 멋있는 학원사네. 이슈 니꾸?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아이마이.
재밌는 거 어떻게 말해요? 맞다, 소유 나마이기나리 구즈유. 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誘っておいて何よ強がっちゃって。 そんなチープなハッタリに単純に騙されるやつなんていないわよ。言っておくけど、マンゴじゃないんだから。 아니 괜찮아, 혼자 갈 거니까 최대한 즐겨주지. 아, 스네타. 나니? そんなに私と行きたかったわけ? 이제 됐다니까. そんな子供じゃないんだからさ。しょうがないわね。付き合ってあげるわよ。 그러지마, 나는 놀 거라. 놀러가고 만화는 집에서 공부하면 돼. 아니 어떻게 모르겠는데 있겠노요. 何日だっけ? 밀당하는 거야 지금 둘이? 학연사이 이츠알카 키테르노. 만화가 바쁜 날일지도 몰라. 사사토 이나사이요. 이 녀석을 화나게 하는 건 간단하다. 한 손으로 한일사전을 들고 있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 장난치는 것은 잊지 마자. 알았어 알았어. 저 29일이랑 30일이야 29일도 30일 안되겠지? 라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두꺼운 사전에 모서리를 지키는 것이 무서워. 어때? 그렇더라. 29일 이쇼니 이고요. 어쨌네. 도대체 2일째 학생들이 오사와기 쓰는데쇼? 그렇지. 아타시 기라이나노요네. 아유 아색사이노떼. サラリーマンとかが宴会で今日はブレイクオーデーとかハメを外しましょうみたいにやってんのと同じじゃない? 한일 사전이 네 한자하고 일본어 사전 아닐까요? 한자나 일본어 사전 아닐까요? 부지사모 야룬데쇼? 설마 한국어인가? 부지하게っていうか 콤파트니까. 별로 나는 디프리 같은 거 아예 가질 않아서. 친구들이 나이. 그 얘기가 아니잖아. 나, 소요네. 가정 교실의 아이들이 코에 かけちゃうんだから. 그 아들이와 사시てあげなきゃだよね. 그렇지라. 자 됐어, 그만하자. 이제 이 얘기는 접어두고 공부하자 공부. 하이 하이. 이지게ないでよね. 이이子だから. でも. 시간은 守ってよね. 29일에 駅前で 待ち合わせ. 오케이, 여 앞에서? 알았어. 殺すわ. 못해ない 이유가 시간이 루즈って ところに あるっても 考えられるし. 뭐라고? 何でもないわよ. 자, 수업 시작하자. 일본 성우들 중에 한국 좋아하는 성우 은근히 많다고요? 아, 그래요? 한국어를 일본어로 풀이한 사전이 한일 사전이에요? 이잖아, そんなの. 아야야야, 만화 혼자서도 잘하니까 괜찮겠지. 当たり前よ. 子供じゃないんだから. どうしたの? ほら, 風邪ひいちゃうよ. 아 미안, 그럼 또 보자. 만화하고 진행하는 것도 꽤 나쁘지 않은데, 꽤 재밌는데? 네. 유키하고 리나는 약간 진짜, 네, 약간, 뭐라고 해야지? 여친을 이제 사귀려는 그런 느낌이라면은, 네, 만화는 약간, 네, 여동생이랑 같이 노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화이트 앨범 크리스마스 때 끼야 되는 느낌인데, 아이 또 크리스마스 때 또 하면, 아 크리스마스 때는 근데 여러분들 당연히 나 홀로 집에 해야죠. 네, 케빈이랑 놀아야지. 케빈이나 해리 포터. 네, 케빈이나 해리 포터. 네, 해리? 마브. 어, 후진성. 아 빼빼로요? 네, 여기 지금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만 먹고 일단은 네 냅두고 있습니다. 사스가 마지메난다. 이거에 온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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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트님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카카오에서 파는 네 빼빼로 상자거든요. 빼빼로랑 빼빼로 포함된 가지.
私も遅刻しなかったわよ。잘했어잘했어그니까요포장은진짜보석까지잘해놨네그니까요뭐뭐待ちなさいよ학교는역시북적거렸다한대학의학원제뿐이지만나름대로멋진행사이다일본은학원제나뭐네학교나뭐냐학교나아니면고등학교든대학교든이런데서막이렇게학원제같은거하는거진짜네크게크게하나봐요우리나라에서이런거찾아보기힘든데도야모오늘来てたんだ아키라다위험해학원제여고생을데려온걸보면어떤생각을할지どうしたの도야안돼아키라해봐이상한쪽으로얘기하진않겠지하지만どうしたの藤井さん이런아키라는이상이여기진않겠지만본거그대로믿어버릴것이다그리고떠들겠지お友達아응그래야바이아키라가알아챘다아키라제발아무말말하죠신세노코이くつ아너네ちょっと邪魔よ藤井さん아키라나중에봐제가정교사몇번한거냐고요저네이번에처음이죠처음인거처음일거예요아마괜찮으니먼저가볼일있지아키라빨리가죠나한테신경안써도되니까고마워나って나갔다요자나다네저렇게하면은더이상하게생각하지않을까네막네비밀친구막이런걸로생각하지않을까요막 이아저씨랑비밀친구하지않을래아저씨가맛있는거사줄게나는요이만의어떡아니저녀석일부러그런건아니야정말로그냥뭐랄까여자대하는법을잘모른달까만화눈을마주치지않으면서필사적으로아키라에변호했다만화는뒤끌리는성격아니니까말만잘하면뼈맞는소리랑함께네갑자기이게뜨는데 이게어떻게된일이지자다시네다시오직모니카만아재밌게하고있었는데갑자기튕겨버리네자이어서자동저장있냐자동저장오토세이브혼자갈거야했었죠그다음에今年も자고속스킵내려가볼까같이갈래이렇게얘기하고요本当아でも고속스킵何を開けろ学園祭쭉쭉넘겨오케이오케이아까아까이부분이었죠이부분이었죠네여기좀만더넘겨요좀만더넘겨
갑자기 튕겨가지고. 네, 이 부분쯤이죠.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튕긴 거 아니지? 어? 뭐지 이거? 잠깐만. 뭐지 모니카만. 어? 야 이거 내 네, 약간 이상한데? 잠깐만요. 잠깐. 파일이 깨진 건가? 살짝 렉 걸리는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살짝 렉 걸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까 그 부분 직전에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로 한번 해볼까? 아싸.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여자랑 약속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안 될 것 같고 나 혼자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스킵 쭉. 네, 튕기는 부분 하이스킵해서 넘어가도 되죠? 같이 갈래? 얘기해주고요. 같이 가자고 해줍시다. 만화 엔딩 못 간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아. 지금 제가 한 대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부분에서 일단 저장. 여기 부분에서 저장하고 좀 스킵해. 오케이 넘어갔어요. 네. 이 부분 하이스킵 해가지고 넘어갔습니다. 자. 기다려봐. 나는 한쪽 발을 질질 끌며 쫓아갔다. 아니 일부러 사람 많은 곳까지 가고 싶지 않아서. 큰 소리로 잘도 말해준다. 여긴 내 학교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유키하고 만나는 거 아니야? 그럼 딱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받는다는 걸 깜빡했다. 그럼 내가 알아서 정해도 될까? 여기라면 만화가 좋아할 만한 곳인가?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또 네 세이브를 하고 어떻게 선택을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야외 무대. 가정교사 가르치는 애라고 하면 되는데 괜히 숨기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 꽤 지출력파가 오잖아. 이 분야도 이 대학에서 몇 명이 데뷔할 거네. 그런가? 아니, 그건 소가나 때. 부지산 知ってるでしょ? 모리카와 유키. 아, 알지. 정말 이해라는 듯 소리를 높인다. 설마 싫어하는 거 아니야? 싫기는커녕 사귀고 있는데 하지만 그 사실을 무심코 말해버리면 망상 속 남자로 보일 것이다. 남에게 서둘러 알리는 짓은 그만두자. 오히려 좋아해. 맹한 사람이래요. 맹하다라. 그런가? 자랑 같은 거 안 한다니까. 동경으로 끝내긴 하지만. 야망이라니. 나 유키가 사귄다는 것을 정말로 말하고 싶어지지만 어떻게든 참고 있다.
말해버리면 바로 위험한 남자가 된다. 네네. 대답할 수밖에 없다. 子供じゃないんだから引き分けなきゃね。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私どっちかって言ったら尾形里奈の方が好きだ。尾形里奈? 藤井さんみたいなお子ちゃまは森川由紀の方が好みでしょうけど、っていうより尾形里奈の良さなんて分かんないんじゃない? 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도 하는데 이런 말을 꺼내면 더더욱 위험한 남자가 된다. 참. 솔직히 아이돌들하고만 네,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걸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얘기하면은 네, 당연히 안 믿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막 유재석 아저씨하고 만나서 네,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네, 제가 위험한 남자가 되겠죠. 그렇게 말해버리면은. 이해한다고요? 역시 조금 지친다. 계속 서있기만 해서 그러는지. 걔 위험한 남자라고요? 아무가 방송에서 트와이스 모모랑 사귀고 있어요 말하는 거 듣는 느낌? 진짜 이상하겠다. 와, 뭐 사람도 많았고 저기 많아. 이제 갈까? 왜 근데 광명에는 네 광명에는 여자아이돌 출신 없을까 왜? 광명 출신 여자아이돌 없나? 광명 네 어 광명에서 좀 네 유명한 여자애들 없나? 아 익산 사는데 익산에 정치인들이 많다고요? 우리나라 솔직히 정치가들이 너무 많아요. 네. 정치하는 사람 좀 줄여야 돼. 이 좁디 좁은 나라에 네 솔직히 말해서 몇 명만 있으면 되지 굳이 그렇게 많이 모을 필요 있나? 좀만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와자와자 이에마도 ついてきちゃって. 이만하나? 걱정돼서. 私の飯使いなんだから、そのくらいはやってくれても当然なのか。でもあんまりしつこいのは嫌だからね。 그래 알았어. 그래서 また 今度ね. 일단은 네 대학 축제 같이 가는 거 정도는 네 일단은 괜찮네요. 점점 네 진행이 되고 있는 거 같죠? 자 오늘 학원제가 있는 날이다. 어디로 갈까 했는데 대학 앞에 누군가가 있네요. 근데 안 갈 거고요. 저는 만화를 계속 공략을 해주도록 합시다. 이번에 확실히 만화를 공략해주도록 할게요. 어, 구지성, 도시다. 자 연애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이상한 거 물을 건데 화낼까? 그런 죽답이라니. 이것도 그러네. 아 가버렸다. 그에게 연애 같은 걸 물어보려고 하니까 아 안되네 안되네. 네. 에이씨 받은 게 있던 것 같다고? 여분이 오소레 이리마스. 소야 군의 동무다치데 오가타という 모노. 어 리나? 소유와케. 니이상가 메이와코 오카케. 뭐? 고멘나사이네.
兄さんにはよく言っておいたから。指輪はまだ持ってるの？それはこちらでなんとかするわ。東也君にはまた。어그래그래이거는네이거는저하고관계없는이벤트이기때문에이거는그냥네쭉스킵해주면되죠스킵해주면되고요어그래그래그래필요없어필요없어나만화하고만놀거야자얘기안해줘도되고요이거긴밤해야되냐고요이거깨는데도거의한9시간10시간그정도걸릴걸요꽤오래걸려요깨는데빨리빨리진행해야지그정도걸려요빨리빨리진행해야지한8시간에서10시간사이걸립니다어부지이선どうしたの어문예문예이제열렸네이번에있었다학원제어땠어물어볼까요재밌었어소코소코네그럭저럭이라역시역시많아점수가짜다스테이지는좋았단다けどね어그럼뭐가싫었는데隣にいた人かな뭐少しマシな人だったらななんて思って옆혹시옆에이상한남자가있었어생각하기싫지만치안이라던가마미타요나모노카모네그렇구나그녀를데려온건나인데그런것도지켜주지못했다니왜왜후지이상테혼자니시야와시나히토요네모르는척하는거죠나아닌나아닌것처럼난남자라치안한테당할일이없어서행복할지도모르지만마そのままでも別にいいけどね아니야당할수도있어잘모르겠지만마나웃어준다그래아쉽구만만화짱이랑계속만나줍시다만화만화만화만화만화없지어쨌든자세히자요경변쉬고요자오늘은어디로가볼까없죠없으면또자요그냥잠자주면돼요아까진짜파스다운생활네오아타에이지를왜공략해요자만화만나러갑시다만화 MP MP 를공략해주도록합시다만화나여자친구있다고하면믿을거야만화나여자친구있다고하면믿을거야어뭐라왜그러지何かの心理作戦어째서진짜야本気正直なこと言って藤井さん泣かない그만됐어いいわよ別に私は気にしないからバカにするかもだけど역시그렇구나するわよそりゃだってモテないんだから仕方ないでしょ여기거기다이유가너무하고でもいたらいたで笑えるけどね朝学校行ったら相手の人と出会って藤井さんに会えたねなんて言われて嬉しくなって頭撫でたりとかしちゃってうわーなはごいつんで아무것도아니야이런걸들키어떤식으로바보취급을당했지야근데그게아이돌이라면은네놀라겠죠만약에그게아이돌이라면이제놀라엄청놀라겠죠자나그때하이아타시노가방못알아이테타라ひょっとしたら恋人いるみたい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아네안녕하세요자네하이라고있어요하이템을하고있어요못하세다니이거고맙군응
아, 만화 가해 이제 가해 이번 주는 복원 체육 한다고 했었죠. 네, 만화 집에서 가해 한다고 하는 날이다. 저저번 주는 수리, 저번 주는 언어, 그리고 네, 그 다음엔 역사. 네. 그 다음에는 네, 이번 주는 네, 복원 체육. 네. 복원 체육 가해를 해 준다고 했으니까 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세이브 해 주고 여기다 세이브 해 주고요. 보건체육 실습인가요? 아직 이론입니다. 아직 이론이에요. 오늘은 가야하는 날이구나. 자, 가볼까? 띵동. 어? 부지사. 오늘은 순순히 나아졌다. 오늘도 왔다. 오케이 오케이. 난다가 최근 경기가다. 가정교실. 뭐가? 그래? 나 끼쳤다 모나가 쇼가나이와네. 오늘도 끼쳤다. 드디어 집으로 입성하는구만. 집으로 입성합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은 카메라를 해제해야 되는데. 오늘 수업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와라. 오늘은 보건체육 실습은 아니고 아직 만화는 함께 공부하는 것을 자신에 대한 구속으로 여겨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 구속 아주 좋은 단어구나. 만화가 공부를 즐겁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도 즐거워. 만화 툴툴대면서도 얌전히 참고서의 연습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군. 얼굴이 빨개졌는데. 오우야. 네, 후지이사. 오늘의 공부는 おしまいでいいでしょ? 네? 아직이야. 続きは次に 맞춰서 やっちゃうって. 또, 아직이란 말이야. 자, 일단 얘기라도 더 할까? 자, 얘기나 계속 해줍시다. 괜찮겠지. 만화 정도면 공부 좀 덜 한다고 해서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야. 그건 체육은 말이지. 내가 실수 시간에 아주 잘 가르쳐줄 거거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수다나 떨어볼까? 응, 스르스르. 그 전에 일단 화장실 좀 가야겠어. 스만나이 하나시와 야메테요네. 왜 덮친다는 선택지는 없냐고요?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벌써 끝났구만. 벌써 한 판 했나? 이제 벌써 끝났나 보네. 그래? 아다시가 학교 楽しい って 思う くらいいいんだ.面白い顔.そんな顔しなくてもいいわよ. 야, 황급히 어른스러운 표정으로 만든다. 야, 맞다네. 그래, 들어가. 다음 주는 알고 있지? 드디어 시작. 언제 그런 건가? 뭐더 재미있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아, 오. 재밌는 걸로 생각해보라. 이거 준비 좀 많이 해야겠구만. 응, 오야스미, 부지이사. 야, 또 관계가 많이 진전된 거 맞죠?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자택에서 잡니다. 잡시다. 공원에 만화가 있네요. 만화 만들어 봅시다. 수진이사! 매니저도 바로 공략할 거냐고요? 안녕.
매니저는 또 다음께 사요코를 공략하고 싶은데 사요코. 물어봐도 화 안 내? 연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봅시다. 다. 만화 지금 사귀는 사람 있어? 에? 근데 이기나리 そんなこと 聞くのよ. 와, 갑자기 혼날 것 같아. 뭐라고 말하지? 아, 이거 뭘로 골라야 될까? 귀여워서라고 하면은, 네, 엄청 혼날 것 같은데, 왠지. 네, 귀여워서라고 얘기하면은, 엄청 혼날 거. 가와이이까라. 만화 귀여우니까 좀 걱정돼서. 아타마 오카신잖아요. 이마도키 손나노데 요로코부 히토난테 이나이노. 와카테르. 예, 기뻐하고 있다 지금. 예, 약간 츤데레 같은 성격이어가지고, 네, 예,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이이가라 ついてこないで. 1번이라고요? 아, 벌써 2번 골랐는데. 자, 1번으로 한번 해볼까? 잠깐, 일단 1번 한번 해봅시다. 1번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말하나 한번 볼까? 1번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신경쓰이니까. 만화 좀 신경쓰여서. 하지만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난 급히 덧붙인다. 아,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 야, 귀여워서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신경쓰여서. 여러분들 메모해두세요. 여러분들, 네,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네, 왜 물어보는 거야 하고, 네,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물어보면은, 네, 귀여워서가 아니고, 네, 신경쓰여서.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나중에 연애할 때 꼭 기억해보세요. 손나노, 기니시테난테, 담원데난가 나이와요. 섹시해서란 선택은 없는 거지. 네? 지금, 네, 이게 섹시한가요? 후지이사, 손나, どうでもいいことに 頭 使うんだったら, 어쨌든 상관없다니.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령 받은 거니? 설마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이와요. 別に 誰も 비밀にする 수는한테 있대나이죠. 데모 잔넨데시타. そんな 格好いい人 우치노 학교에 이나이몬네. なんていうか. やっぱり 후지이산의 고輩たちよね って 感じ. 그럴 때만 나야? 그런데 재밌네. 갈 데 없으면은 자택에서 잠이나 잡시다. 자, 여기도 할 거 없죠. 잠 자주고요. 이게 거의 한 2월인가 3월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이니까 네, 차분하게 좀 해줘야겠죠. 없으면 자고요. 쟤네들하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 이 게임. 아무도 안 만나고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하다. 진짜 파스 생활 한번 해보는 거지. 네, 게임에서조차 파스로 한번 해보는 거지. 아니, 문이 열렸네. 그립다 싶어서. 아니고? 뭐?
왜? 제 후드가 好き 나와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왜 교복이 좋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제 후드 요리모. 저래 키테르 히토노 호가 스키테? 응, 그래 그래. 빨리 켄타. 에? 왜?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키테르 히토요리모 디자인의 호가 스키다케도. 그래. 아, 네, 다른 사람님 안녕하세요. 똥겜이라니요. 갓겜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드디어 실습 시간이구만. 보건 체육 실습 시간. 자, 오늘은 보건 체육 실습 시간을 하는 날이로구만. 아, 부지사. 今日も来たの?割としつこい。なんだか最近供給過多。家庭教師。 일본에서는 네, 둘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은 네, 둘이 서로 합의만 한다면 네, 13살인가? 13살인가 12살인가부터 네, 그렇다고 하던데. 나 한 명밖에 없으면서 너무하네. 나 끼쳤다ものはしょうがないわね. 그래가지고 그것도 깜짝 놀랐어. 아, 진짜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게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알게 된 정보예요. 한국은 안 되지 않아요? 네, 한국은 안 될걸요? 마모의 일반 상식 감사합니다. 네. 장난이죠. 불안하게. 만화에 출출되면서도 얌전히 참고서의 연습 문제를 풀어 나갔다. 아, 기다. 네, 후지상. 오늘 배경은 시마이데 이이죠? 네. 조심해야 되죠. 저희는 공략 못하냐고. 예요, 예? 지금 얘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얘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수다라도 떨어줍시다. 뭐 괜찮겠지? 만화 정도는 좀 공부 좀 덜한다고 해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소소! 후지산 에라이! 스르스르. 스만나이 하나시와 야메테요네. 재미없는 유키보단 나아요. 유키가 제일 재밌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만화도 꽤 재밌네요. 그러니까 유키나 리나 같은 경우는 진짜 여친을 사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만화 같은 경우는 약간 여동생이랑 논다. 여동생이랑 논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색다른 맛이 있어요. 네. 색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面白い顔. そんな顔しなくてもいいわよ. 자, またね. 놀이 맛이 아니고 얘 고3이에요, 고3. 여러분들 17살입니다. 17살, 18살쯤 되는 애예요, 지금. 네. 그런 애를 갖다가 롤이라니요. 도대체 그런 애 もっと楽しいこと考えてきてよね. 만으로 17, 18이라는 얘기죠? 고3이면은. 오야스미, 후지이선. 여, 오야스미! 저 만화하고 지금 방금 전에 만난 여자애하고 지금 네, 결혼까지 가려고 합니다. 네. 결혼까지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친구랑. 후지이상! 아니, 뭐 또, 얘하고, 네, 얘하고 사귄다고 하니까 왜 자꾸 변태래, 다들? 아니, 내가 못 사귀래, 사귀는 것도 아니고. 고3이라고요, 고3!
쪼? 육지짱은 네 와무 4가 사겼잖아요. 와무 1은 지금 네 이 친구 사귈 거예요. 자, 만화는 가끔 미술관 같은 곳도 가고 그래? 물어봅시다. 뭔데? 왜라니? 그런 예술 쪽 좋아하려나 싶어서. 아다시 타이크스나 토코트 스키잖아요. 다이타이 제 아내가 될 사람인데 왜 건드냐고요?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난 말이야 아주 뺏는 걸 좋아하지. 난 남의 걸 뺏는 걸 아주 좋아하는 성격이거든. 그런건가? 이 녀석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보. 자, 나도 조금 買い物して 帰るからね. 쇼핑할 때 이 약도 사오렴. 이 약을 머리 먹으면은 아주 졸리게 될 거야. 바이바이. 가버렸다. 피임약이냐고요? 피임약 아니에요? 먹으면은 졸려지는 약간 네 졸음 유발약. 네, 졸음을 유도하는 그런 약이에요. 졸음 던진다고요? 수면 유도제. 여러분들 제가 네 요리 프로그램 보면서 네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여기 보니까 네 여러분들 섹시한 음식이라는 게 있대요. 섹시한 음식. 네. 유키입니다. 유키는 일단 스킵. 네, 유키는 스킵에 스킵. 그래 알았어. 섹시한 음식이라는 게 있대요. 네, 뭔지 아세요? 유키는 맨 처음에 할 때 초회차 때 이거 공략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 때는 네, 사요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리나한테 리나 쪽으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리나를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는 이제 마나를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섹시한 음식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캐비어래요. 캐비어. 그 삼대진미 있잖아요. 네. 삼대진미 중에 하나인 캐비어. 철갑상어알 있잖아요. 그게 섹시한 음식이랍니다. 네. 왜 섹시한 음식이라고 네 왜 섹시한 음식이라고 불리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저 먹은 거 없어요. 세 개 중에 먹은 거 없어요. 네, 백종원 나온 거 맞아요. 네, 달사람님, 네, 아시나 보네? 그게, 네, 캐비어가 체험제에 사용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섹시한 음식이라는데? 체험제 효과가 있대요? 백종원 아저씨가 알려주더라고요. 그것도 깜짝 놀랐어.